자, 다음 팀은요,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.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이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무대입니다.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우리 지역의 핫한 4인조 남성 크로스오브 앙상블인데요.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목소리가 정말 멋있는 이네 명의 남자, 더 크로스오브입니다.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2000만 동포의 깊은 한숨을 대신하듯 불어오는 이 바람 잠자던 내 영혼 지친 나에게 스쳐가며 말하네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그것은 너의 험난한 시련을 견딜 수밖에 없겠지 나만 타고 땅에서 하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 파페라 그룹 더 보이스 오브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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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먼저 들으셨던 곡은 제64주년 강릉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뮤지컬 영웅에 나오는 그날을 기약하며라는 곡이었습니다. 다음 곡 신나는 곡 준비했습니다. 후니쿠니 후니쿨라 들려드리겠습니다. 설리에테 두사야도 두사야도 아도 오레 그라도 기우니스피엔테 바르베노포 바르베노포 아도 올로 포코코체 마시부이에 데라사스타
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입니다. 오페라 트란도토에 나오는 네순도르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순도르마 정말 네 이분들 목소리로 울림을 주는 분들이죠. 네 파페라 그룹 더 보이스 오브였습니다. 아, 우리 문향 예향의 도시 강릉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실력이 예 아주 남다르죠.
자, 더 보이스 오브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 앞서 가사 혹시 귀 기울여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그 두 번째 곡에 얌모 얌모 노빠 얌모 얌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. 네, 그 가사는요. 가자 가자 저 높은 곳으로 가자 이런 느낌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 가사 빈채로라는 가사가 있었죠. 그 가사는 승리하리라 라는 가사입니다. 오늘 강릉 시민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더 보이스 오브에서 아주 신경 써서 네, 여러분과 함께 뭔가 앞으로의 희망찬 우리 강릉시 미래를 함께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곡을 한 것 같습니다. 네, 자 감사합니다. 네.